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성공이민입니다. 오늘 성공이민에서는 EB3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0가지를 선별하여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웨이버를 신청하면 범죄 기록으로 인한 제약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민 웨이버 신청은 신청자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당국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우선 발급한 후에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상황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웨이버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솔루션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제사범이나 사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는 이래여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미국에서의 진행이 단연코 빠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진행과 크게 속도의 차이는 없지만 현재 미국에서의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인터뷰도 패스, 그리고 워크퍼밋 EAD를 영주권 카드보다 먼저 발급받아서 일을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고학력이라고 해서 대사관에서 의심을 받고 거절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대사관에서 판단했을 때 고학력과 좋은 경력이 EB3 비숙련 취업 이민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물론 의심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진행 시 실제로는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다 하더라도 해당 직무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서류 접수 가능 일자는 신분 조정 I-485, 국무부 서류 DS-260을 제출할 수 있는 날짜이고, 비자 발급 가능 일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출입국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I-140 청원서 접수 후에는 가급적이면 오고 가지 않는 편을 권장드리며, I-485 접수 직후부터는 미국에서 가능한 출국하지 마셔야 한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I-131 임시여행허가서를 제출을 통한 AP를 받기 전에 출국을 하게 되면 재입국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미국을 떠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신청이 중단되고 취소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EB3 비숙련 취업 이민에서의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